네네. 그러면 뭘 배워줄까? 아, 소용녀한테 태극권법을 배우면 딱인데. 지금 이소룡의 상태가 공격력 97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현철검법을 배워야 되나? 근데 문제는 소용녀가 현철검을 끼일 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현철검법을 배우자. 이거를 소용녀, 아, 안 되네요. 소용녀는 양과의 부인이에요. 아, 처음에. 저도 오래돼가지고 처음 부분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마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뭘 배우지? 뭘 배우지? 아, 사부이긴 해요. 맞구나, 그럼. 첫 부분은 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니, 딱히 배울 게 없는데요? 소용녀한테 뭔가 딱히 배워줄 게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냥 요런 거, 아니 요런 게 아니지. 보자. 구양진경 말고 구음진경이라던가 요런 거를 좀 배워줘야겠네. 아 이것도 안 돼? 구음진경도 안 되고, 그럼 내공술이 북명신공, 이것도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얘가. 등파미보, 아이 뭣이요? 네, 그렇습니다. 소용녀랑 양과는 신조염녀의 주인공들이죠. 천상유경장, 소무상공. 이건 된다. 아유, 얘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자, 어쨌든 간에 현철검을 꼈는데, 현철검을 끼면은 내공이, 아니 경공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녀검을 다시 주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능파미보 같은 경우는 단예가 받은 그런 무공이죠. 맥스서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게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의천오르기 외전인데 얘네가 왜 나오냐, 뭐 그런 말이었나 보구나. 청개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지? 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상한 데로 왔네? 난난난난난난. 경상도 피범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만학도 한번 들리자. 온 김에 만학도를 한번 들려서 만학도에서 그 좀 요리 재료를 좀 구해갑시다. 난난난. 뭔가 나도 모르게 대화를 쭉 하고 있다 보면 이상한 데로 계속 간단 말이죠. 자, 섬이, 여기가 섬이 아닌데 여긴 또 어디야? 아, 짜증나. 여기가 병력당이고. 잠깐만요. 아, 나침반 좀 봐야겠다. 401 그리고 231인데 만학도가 여기서 병력당의 바로 오른쪽이니까 여길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만학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437 154 더 가면 되겠다.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여기가 바로 만학도인데요. 이 게임이 참 아쉬운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 게임에 미니맵이 있었더라면은, 미니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만학도에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악어가 나와요. 악어! 소룡녀 빼고 완료. 여기서 요리 재료를 하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긴 좀 당황스럽게 이렇게 악어랑 싸웁니다. 이제 하다못해 별별 이상한 거랑 다 싸워요. 성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량진인가요? 자, 비사검법. 네. 여기선 군데군데마다 악어가 나오는데 좀 돌아댕기면서 모든 악어를 다 퇴치를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선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병력도법으로 악어를 이렇게 도륙내 줍시다. 적파천 승급. 네, 목을 자르자고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배운 게 허죽이었죠. 천상유경장 끼고 있고, 그 다음 왕원, 석파천, 임평지 다 배웠으니까. 아, 빨리 왕원 뺀 다음에, 왕원을 빨리 뺀 다음에 다른 그 바보 캐릭터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왕원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영호충의 이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벤트하고 빼고 독구검만 얻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를 하나 넣어야겠죠? 근데 바보를 누굴 넣을까요?
네, 저구는 제가 싫어요. 저구는 제가 싫습니다. 규범이님, 이현동, 미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가서 휴식하고 자, 병력토법으로 마무리. 네, 악어를 넣읍시다. 곽정, 아 곽정을 넣을 수 있었으면 진작이 그랬죠. 아, 저도 마음 같아서 곽정을 넣고 싶은데, 곽정 아니, 아 곽정 말고 황룡을 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사람 나의 만악담을 피하다니 제법 실력이 있구나. 손발이 길고 뒷장구에다가 몸짓이 민첩한 게 나하고 똑같구나. 좋아, 널 제자로 삼지. 멍청한 당신을 사부로 삼으라고? 날 사부로 모셔라. 고집이 세구나. 날 이기면 널 사부로 삼겠다만 진다면 날 사부로 모시거라. 당신은 남의 약신이라 불리는 악로삼이군. 악로이다 라고 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이 악로삼 같은 경우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소용녀를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악로삼도 바보라서 배울 수 있긴 한데 얘는 뭔가 좀 애가 정이 안 간단 말이지. 애가 뭔가 정이 안 가요. 차라리 그 뭐야, 황사만리편법 쓰는 그 채찍녀 있잖아요, 남봉왕, 걔가 오히려 낫지. 악로삼은 조금 말 나온 김에 남봉왕을 넣을까? 근데 남봉왕도 이 의천도릉기 외전에서 등장하는 잉여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 취향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긴 생머리에 검은 머리에다가 조신한 그런 여성을 좋아합니다. 네, 자질이 좋던 그분 모모하이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태연신공. 자, 차태현씨에게 배운 신공이에요. 요게 태연신공. 휴식. 그나저나 얘는 진짜 악어랑도 싸우고 뭐 괴물이랑도 싸우고. 자, 천상육양장. 아, 긴 채찍같은 검은 생머리.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가서 그래서 공격 닿나? 닿는다. 오케이. 자, 107. 107 좋습니다. 데미지 잘 뜨고 있고요. 잡혔네. 대악어. 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뒤에서 병력도법 요렇게 꽂아주겠습니다. 이소룡 승급, 허죽 승급, 허죽 7급. 다른 애들 너무, 야, 진짜 무공의 급수가 너무 안 올라. 자질이 괜찮구나. 난 사람을 잘 보지. 사부님께 절을 올려라. 악로삼 기억력이 없군. 내가 이기면 날 사부로 모신다고 했잖아. 알았다, 악로이가 한 말은 지킨다. 넌 내 사부다 라고 이 멍청한 녀석이 사부가 보러 왔다 라고 인사해야지. 사부 애가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뒤에 있는 저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막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빼야 되는데요. 잠깐 이제 앞으로 딱히 어려운 전투가 없기 때문에 슬슬 왕어원을 빼야겠다. 왕어원을 이제 빼자. 자, 지금까지 잘 썼다. 자, 왕어원을 뺐습니다. 난난난난난난난 가서 이제 악로삼을 파티에 넣어주고요. 사부 함께 가자. 네, 얘는 진짜 딱 생긴 거부터가 정감이 안 가. 악로삼 레벨 13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달려있고 그 다음 대전도라고 하는 가위치기 기술을 쓰는데요.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뭐 그런 무술을 쓰는데 뭔가 정감이 안가. 독지려, 동열쇠, 그 다음에 여기저 소허리쌀, 요렇게 요리재료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요리재료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귀엽게 생겼다고요? 왕어원이 왜 필요한 거였나요? 왕어원이 파티에 있으면은 애들이 공방이 엄청나게 올라요. 자, 그 다음에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잘 가라 임마. 그 다음에 이제 영호충 퀘스트를 하러, 자, 독구검을 얻을 때가 됐죠. 이제 독구검을 얻기 위해서 영호충을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네로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러브앤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버프 토템이에요. 그 왕어원의 기본 능력치는 굉장히 똥스탯인데 버프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그래서 쓰는 녀석이에요. 나나나나나나나 여기 맞나 근데? 지금 내가
오케이 제대로 왔네. 자, 쭉 가다가 객지안에 가야겠죠 이제? 여기쯤에 세우고, 아 여기는 묘인봉이랑 평일치집이구나. 더 가다가, 네, 이 게임은 대만 게임이에요. 좀 웃기긴 하지만 손놀이 게임은 아니에요. 여기죠? 자, 이 객잔에 가서 영호충을, 영호충이라 그러니까 뭔가 나쁜 말 같아. 자, 어쨌든 간 영호충, 형씨 무슨 일이오 술을 대접하겠소 라고 하는데, 이 영호충이라는 녀석은 뭐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자와 술을 좋아하는 뭐 그런 녀석이고요. 자, 영호충에게 아이템 중에 아까 뺏은, 그 아까 뺏은 술 이화주라고 있었잖아요. 이화주가 어딨나, 여깄네요. 항주의 명주 요거를 주면은 기막힌 이화주로다. 단풍이 빨갛고 물들고 이화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구나. 위의 시처럼 이화주는 일미지만 비추잔이 없는 게 아쉽군. 맛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진짜 요 녀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얻기 위해서 짜증나는 그런 녀석인데, 훌륭한 비치잔이오 무슨 좋은 술과 잔이 있으니 무엇이 부려오랴. 보답으로 나 영호충이 먼저 마시지. 네, 성공 머리를 대접하라고요? 자, 바로 영호충이군. 영호충이 화산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오? 아, 난 일평생 양심에 위배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소. 말하자면 길다. 자,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 앞으로 어떡할거요? 자, 화산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아마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나와 같이 강을 떠돌면서 천하의 술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소? 좋은 생각이오. 같이 온 천하의, 아 같이 온 천하의 술들을 다 마십시다. 갑시다. 자, 화산 뒤쪽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이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옥신산 화산 뒤쪽에 가서 거기를 가야겠죠 이제? 난난난난난. 자, 그리고 좀 이 의천두릉기 외전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모자른 게 소허리살이랑, 아니구나, 소허리살이 있구나. 그 다음에 돼지 귀살 있고 토육 있으니까 지금 노루고기랑 양양자둔 그렇게 두 개가 없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은 조금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화산파를 찾아야겠죠 이제. 화산파가 여기가 소림사랑 송상파였고, 네 그러네요. 성숙해를 안 갔네 그러고 보니까. 브리드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성숙해를 간 적이 없네. 허죽이 있는데 파티에. 구리브리님 어서오세요. 틱톡틱톡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성숙해가 어디 있었더라? 네, 성숙해 하니까 사파 엔딩 때 아재 개그가 떠오르네요. 뭐길래 그러죠? 원래 혼자 할 때는 성숙해를 나중에 가죠. 레버 노가다 때문에. 아이, 길 모르겠다. 여긴 일단 아니야. 여긴 아니고 쭉 내려가다가, 아 진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게임 하실 때 꼭 지도를 보시면서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해가지고 대충 길을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헷갈려. 네, 공략 없이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 그죠?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게임 자체가 워낙 재밌는 게임이라서. 자, 금륜사 근처라. 여기 객지안이고 금륜사에서 내려가서 여기였나? 이 밑에였나? 여기가 밑에 길이랑 이어지는 데고 여기다. 아 오케이, 여기다 있다. 자, 세이브하고요. 시뱀님 어서오세요. 성숙해, 여기 오면은 다들 성숙해진다는 바로 그 성숙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웬 꼬마애가 앉아있어요. 저기서 퀘스트를 잠깐 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 하나 있나 보구나. 아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구나. 자, 일단 들어가서 말을 한번 걸어봅시다. 본파의 세 가지 무공 중에 첫 번째 마피공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날로 황천길이다. 두 번째 범라공, 무공을 칭찬하지 않으면 사부님도 무시하고 동문들도 배척할 것이다. 세 번째 후안공,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데요. 자, 이런 애들은 상관없고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말 걸면은, 어린애 같은데 회춘하는 무공도 있나? 정춘추, 칠보지환을 기억하겠지. 반지를 가지고 있다니, 이게 애야 할머니야 뭐 남자야 여자야, 이게 진짜 알아볼 수가 없는 얼굴이야. 크음님, 딩딩동동님 어서세요. 시라니오님, 바루아님 어서세요. 빅런님 어서세요. 장모님께 절해라. 소유파 장모님의 증표를 어디서 훔쳤냐?
사부님이 주시면서 사문 내에 배신자를 제거하라더군. 절벽에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니 제 발로 죽으러 왔으니 반지를 찾을 수고를 덜게 됐구나. 사부님의 공력을 물려받은 나와 싸우겠다니 분수를 모르는군. 계란이 바위를 치는군. 웃기는 일이야. 사부님이 1초 안에 널 100번이나 죽일 수 있다. 1초에 100번.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말이 많구나.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입만 살아가지고 애들이. 어쨌든 여기서 요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도법. 이 병력 도법. 아 맞다. 이제 그 왕원이 빠졌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떨어졌구나. 나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어. 청풍 고처님 리하이요. 네. 아 그렇군요. 보자. 여기서 태연신공. 일단 영호충 빨리 버려야 되는데. 성숙해 한 다음에 바로 화산파로 가가지고 영호충의 독구검 그거부터 배웁시다. 네, 금륜사는 이제 서거문으로 다 한 다음에는 못 가죠. 아니 못 간다기보다는 퀘스트를 못 하죠. 아니 퀘스트래. 노가다. 자, 천상 유경장. 자, 내려가서 보자. 태연신공을 여기다가 쏘면은 밑에밖에 안 맞겠지. 귀엽기 귀엽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번엔 정파로 갈 거예요. 대신에 그 야구권을 안 배웠어요. 아, 이 화상검법 쓰레기인데 빨리 좀 딴 걸로 바꾸고 싶다. 병력도법. 네, 이제는 노가다, 영사도랑 주백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영사도에도 한 번 더 가야겠구나. 자산용왕을 데리러. 무신워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그 마교에서 자산용왕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사도에 한 번 더 가야겠네. 일단 요 두 마리 잡고. 와, HP 채우는 템을 저렇게 빵빵한 걸 쓰다니. 이게 왕원이 있었으면 금방 끝났을 건데 어원이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좀 약해요. 넌나의 노예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8급. 아, 영사도에도 식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영사도 요렇게 두 개네요. 그럼 끝이네. 네, 광명정 아직 안 갔으니까 들려야 돼요. 그 사손이 광명정에 간 다음에 한 번도 안 가가지고 거기도 한번 들려야 되고. 네, 장목이랑 정분나는. 아, 자산용왕의 딸. 역시 소설에는 뭔가 러브스토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치고 치고. 이제 도망 못 가게 둘러싸죠. 일단 여기서 피사원법 쓰고. 9334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서 여기서 태연신공. 요렇게 1초에 저를 100번 죽여준다던 정춘추 요 녀석. 근데 그러고 보니까 분명신공을 쓰네 애가. 흡성대법인지 분명신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거 쓰네. 이거 어디서 배웠대? 이 정춘추가 되게 좋은 모공을 쓰고 있네요. 애가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자, 저 녀석이 쓰는 무공은 내력을 뺏는 무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무공 중에 하나인데. 아, 화공대법 소요파에. 그렇구나. 이펙트가 똑같아가지고 나는 분명신공이나 흡성대법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보기만 똑같은 거구나. 자, 각종 승급이 됐고요. 일단 에드윈님 어서세요. 겨우 노계를 죽였군. 대업은 천하무적입니다. 소인 죽는 날까지 주인님을 모시겠어요. 맹주자리에 앉으소서. 주인님이 명령하면 불속이라 뛰어들죠. 정춘씨는 제자들에게 아부만 가르쳤군 라고 하는데 이건 이소룡의 대사죠? 대업의 무공을 따를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애들이 태세 전환했죠. 성숙파의 제자답게 빨리도 태도를 바꾸는군. 하지만 듣기 좋은 말이야. 이렇게 그걸 또 즐기고 있는 우리. 각오해라. 이렇게 이제 성숙해 그 뭐야 허죽의 원한을. 아, 허죽의 원한이라기보다는 그 누구야? 아, 문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허죽이 그 문파에 그걸 받았잖아요. 길을. 자, 양양좌둔. 아, 살인자. 살인자라뇨.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녀석을 처단한 거예요. 일단은 그 자삼용왕에 가기 전에 명교 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벤트를 한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난.
아, 소요파구나. 오케이, 소요파. 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쭉 가다가 여기죠. 광명정. 광명정 여기 쭉 가보면은 이렇게 사선이 돌아와 있습니다. 사선배 돌아오셨군요. 명경 괜찮나요? 덕분에 괜찮다. 6대파와의 결전이 있은 뒤 6대파 마찰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 평화 좋은 법이죠. 안 그런가요? 범우말로는 의천도룡길 찾는다고. 네, 어딨죠? 양교주가 한 말을 토대로 이번에 돌아와서 그 책을 찾아냈다. 네. 아, 이기면 아이템 털어도 되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 집의 주인이 가져가라, 아니면은 주인이 동료가 된다, 요런 경우에만 털어야 도덕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 제외하고는 도덕수치가 전부 다 떨어져요. 하지만 양교주가 남긴 말이 있구나. 뭐죠? 그 책은 명교 물건이 아니라 한 무림 선배가 저술한 것이다. 네. 그러니 외인도 가져갈 권리가 있는 셈이지. 다만 양교주께서 말하기를 광명성화진을 격퇴한 자에게 주라고 했었다. 아, 광명성화진이구나. 네,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 광명성화진. 광명성화진? 그렇다. 광명좌사와 4대 호법이 펼치는 육합대진이지. 요렇게 굉장히 뭔가 말이 멋있죠? 광명좌사들이랑 4대 호법이 펼치는 육합대진. 소엽은 명교의 은인이나 유지를 어길 수 없구나. 책을 원한다면 우선 진을 격퇴해야 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부족해. 누구죠? 자삼용왕. 그는 어딨죠? 용왕은 이곳에 없네. 동해 무인도에서 은거하고 있다더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괜찮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죠.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삼용왕, 우리나라의 그분을 닮으신 자삼용왕을 모시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삼용왕도 잡고 그 다음에 요리도 얻고 하면 되겠다. 자삼용왕. 그나저나 저 배 어디다 댔죠? 또 까먹었는데? 210274 요 위에다 댔나? 아, 그러네요. 화산파 먼저 가야겠구나. 네, 영우충을 빨리 버려야 되니까 화산파를 먼저 일단 가야겠다. 그나저나 저 형산파 했나요? 모르겠다. 화산파 일단 먼저 가자. 뭐 가다 보면 되겠지. 네, 영사도 작업장 문 닫아야겠네. 네, 자삼용왕은 그냥 우리나라의 그 높으신 그분을 닮은 그런 사람이고, 별로 뭔가 멋있다 그런 쪽이랑 거리가 좀 멀어요. 밥을 마시자님 어서세요. 숭산파. 숭산파도 지금 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 제가 파티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숭산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쯤에 있을 텐데 여긴 개방이고, 그 금사동굴이랑 거기 있는데 여기서 아래인가? 네, 원래는 겁나 이쁜 누님인데 그죠? 불쌍해요 참. 내려가서 화산파 쪽에 가서 빨리 우리 영호충을 독구구험을 얻은 다음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 자꾸 왜 자꾸 일로 오는겨? 개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있는데 원래? 개방에서 위로 쭉 올라가다가, 아, 나 왜 이렇게 못 찾겠지? 여기가 평일치 집이랑, 잠깐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고 그 백화옥의 밑쪽인데, 절정옥의 밑쪽인데 나 어디서부터 이게 틀어진 건지 모르겠다. 여기서 배 타고 가가지고 이쪽인데 여긴데, 어, 오케이, 왔네. 아, 참나 진짜 길 찾기 진짜 더럽네, 더러워. 여기가 화산파거든요. 화산파. 믹재건님, 초선님 어서세요. 요렇게 송산대회에서 힘껏 힘내보자 라고 하는데, 영호충이 있으면은 내 사부님 우리 모두 돕겠어요 라고 하죠. 원래 이 화산파에서 영호충이 쫓겨난 녀석인데 갑자기 이렇게 끼어듭니다. 네, 좌표를 계속 봐가면서,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하는 건 불편하니까. 자, 여기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금사동굴, 일단 여기부터 합시다. 금사동굴에 가면은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요렇게 보물상자 하나 있고 칼이 하나 있어요. 이 칼이 무력 수치가, 순수 무력 수치가 높으면 뽑을 수 있는 칼인데, 어, 지금 되네. 오케이, 드디어 뽑았다. 금사검 획득, 그리고 금사 비급. 자, 칼이랑 그 무공이랑 조합이 되는, 그러니까 세트템인
그런 무공이 있는데 저 금사비급이 마찬가지예요. 자, 금사추 쉐키쉐키 리미얼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금사비급을 쓰면서 금사검을 끼면은 데미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원승지의 퀘스트 중에 하나죠. 일단 여기 됐고, 바비디 바비부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화산 이쪽이었나? 어디였더라? 여기서 이쪽 가서 이 뒤였던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오케이. 네, 도둑놈 다 됨. 사과에, 자, 그 남녀와 싸웠을 때 사과, 아니에요. 잠깐만요. 방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자, 선배님은 뉘시오인데 사과에 나타냈나요? 화산 사람인데 왜 못 오겠느냐? 화산 사람이라고요? 본 기억이 없어요. 세인들은 나 풍갈 잊었을 것이다. 엘레오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풍, 그렇다면 사부님 말씀이 본파에는 풍청량 사숙이 있다던데 바로 선배님이신가요? 풍청량이면 어떻고 다른 자면 어떠냐? 영호충이 풍사숙님을 뵙게 되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대자매니아님 어서오세요. 검법을 펼쳐봐라. 화산파의 제자의 검실력이 어떤지 보고 싶다. 그러죠. 이렇게 선배 앞에서 무술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악불구는 고지식하기 짝이 없어. 넌 본시 크게 될 제목감인데 형편없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놨구나. 초식은 죽은 것이오. 중요한 것은 검을 잡은 자의 마음가짐이니라. 네 뜻에 따라서 검을 펼치는 게 검법의 요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초식에만 매달리면 신공을 얻었다 해도 강자 앞에선 지게 된다는 걸 명심하거라. 네, 각골 명심하겠어요. 오악검파인 멍청이가 많지. 검결만 외우면 고수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당시 300수를 외운들 유명한 시인이 되겠냐. 식구를 외우되 깊은 뜻까지 이해하여 창작하지 못하면 나고자가 된다. 검법의 요지를 깨닫고 주수하여 조식이 없어야 진정한 고수가 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한 초식이 없다, 바로 독구검이죠. 빠른 검법도 초식이 있으면 적이 알아채니까. 초식이 없다면 안 보이는 것을 어찌 막으랴. 초식이 없다면 막을 수가 없다? 금방 깨우치니 똑똑하군. 우린 인연이 있으니 검법을 전수하겠다. 깨우칠지 어떨지는 네 자질에 달렸노라. 이 검법은 독구우패가 창안한 독구검이다. 모두 9식으로 총견식, 파검식, 파도식, 파창식, 파변식, 파삭식, 파장식, 파전식, 파기식. 아, 파전 먹고 싶다. 적을 이해한 뒤 선제공격이 검술의 요지다. 출수할 땐 누구나 징후로 보이지. 적이 네 왼쪽 어깨를 노린다면 눈길 허기를 쏠릴 것이며 그의 칼은 오른쪽에서 반원을 그리며 공중에서 왼쪽을 향해 내리치겠지. 점점점 기타 생략. 레인 이그리드님, 제인트님, 젠트님 어서오세요. 자, 독구검은 공격만 있을 뿐 후퇴란 없다. 적이 방어 못하게 공격해라 라는 거죠. 자, 독구검은 오묘하군요. 제가 20년 안에 독구검을 깨우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독구 선배는 총명한 분이라 깨우치는데 중점이 있지 외워선 안 된다. 이 검식을 깨우친다면 지금껏 배웠던 검법을 모두 잊게 되어 적을 만나도 초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검법을 펼칠 수 있다. 난 열심히 연마해봐라. 난 이만 가보겠다. 사숙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말년에 검법을 전수한 제자를 두어 기쁘기 짝이 없구나. 하하하 라고 하면서 사라집니다. 영우형, 검법을 전수받은 걸 축하하오. 우리도 이만 갑시다. 독구검 획득, 영호충 독구검 습득. 자질 증가 10, 무력 증가 5. 그리고 여기서 이소룡의 자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이소룡을 최대한 빨리 키웠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늦게 했어. 나나나님, 원간공님, 찬돔뱃살님, 푸른미리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독구검을 얻었으니까 영호충은 이제 빠이빠이 잘가라. 네, 그쵸?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독구검을 얻었는데요. 지금 이걸 배울 수 있는 애가 없겠지? 소룡료 안되고 다른 애들은 뭘 다 끼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삼용왕 모시러 가자. 네, 자질 증가하면 그 양손을 쓰는 거 못하잖아요. 어차피 이소룡은 지금 그거 못 쓰는 상태에서 키우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찬돔뱃살님 44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뭔가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 다시 한번 444번째 감사합니다. 뭔가 팬클럽이 되면서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좀 더 재밌게 방송을 해달라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서